범프레트 니키입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퍼 스위터 예, 시리즈 중에 하나 이제 스파이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웹패킹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웹패킹을 할 때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 디렉토리 구조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스파이더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을 합니다. 디렉토리와 일부 파일들, 누출되어 있는 파일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모이킹을 할 때 이제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찍으면서 사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기능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할 때 일부 놓치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페이지들을 당연히 놓치는 경우들도 있겠고, 여기에 어떠한 그 디렉토리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노출되는 것들, 혹은 어떤 일부 파일들, 백업 파일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파일들이 외부에 지금 현재 어떤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 같은 경우들 저희들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은 놓치고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할 때 항상 디렉토리하고 그런 구조들을 파악을 해야 이 서비스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기능을 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이킹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것, 그 사이트들의 각각들의 기능들이 프로세스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는 어떤 거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페이지 내, 이게 페이지 내라는 것은 HTML 비거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것은 이제 HTML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게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브라우저를 보게 되는, 브라우저에서 그 페이지들을 보게 되는데, 스파이더는 이러한 페이지 내에서 이런 링크들 같은 경우나 일부 아니면 노출된 그러한 경로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맵에 사람들한테 이러한 페이지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렉토리가 일부 지금 현재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엔진 내에서는 이렇게 페이지 내에서 HTML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상태 코드들이, 예, 상태 코드들이 몇 번이냐, 200대냐, 아니면 이제 뭐 300대냐, 400대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500대냐, 그러면서 페이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러한 페이지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이 프리 버전에서는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이 디스커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커버. 이 디스커버라는 기능은 어떤 사전 파일을 가지고 임의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임의로 무작위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는 노출된 페이지 내에서만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 페이지들을 하나씩 다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실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인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실제 이제 demo.testfire.net이라는 페이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 뱅크 앱입니다. 아래 설명을 보면은 요 그 왓츠파이어죠. 왓츠파이어라는 그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 앱이고요. 자신의 제품들 이제 그런 성능들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데몬스테이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모이킹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좀 많이 접근하는 페이지 중, 학습용으로 많이 접근하는 페이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버프 스위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7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8088, 8080으로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부러 포트를 피해 가지고 점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타겟사에 여러분들 여기 접근을 하시면은 당연히 전번처럼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이렇게 점검이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스코프 어떤 범위에다가 설정을 하라고 했죠. 사용하는 이유는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이러한 스캐너 같은 거나 아니면 리피터 아니면 인트루더 그런 것들 기능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반복적인 것들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요소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법적인 요소보다 많은 패턴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혹시나 허가받지 않은 사이트를 모르고 선택을 해가지고 돌려버리면은 예,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항상 스코프를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조금 그 위험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냥 여기 페이지만 접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페이스 피드백.asp 그다음 피싱.html 서치 그다음에 뭐 cjex 파일 좀 이상한 파일들이 이렇게 접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있겠죠. 예, c.ex 파일 같은 경우에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파일들인 것 같아요. 첨부된 어떤 파일들 같은 경우나 실제 어떤 것들은 이제 좀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 스파이더 디스 호스트라는 요것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디스커버 컨텐츠라는 그거와 어떤 일부 다른 이제 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프로 버전에서만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파이더 디스 호스트를 하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일부 파일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리시면은 여기에 이제 러닝이 됩니다. 러닝이 되다가 요런 문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스파이더는 각각 페이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각각 페이지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페이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어떤 글을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웹패킹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글들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서브미트 폼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들이 그걸 액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물에다가 확인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사용자가 어떤 입력값들을 넣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페이지들은 이렇게 버프 스위터가 가다가 이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로그인.asp라고 해주고 저희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그 뒤부터 이거를 인증으로 해서 뒤에 것들을 검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자, 위에 것은 애쉬를 든 거니까 지우고요. 저희들이 로그인 인증을 하면은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지금 현재 저도 요 파이어넷 쪽 테스트 페이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로그인 인증을 하면은 우리가 뭐 게시물을 입력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가능할 것일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 정보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어떤 뭐 뱅킹이니까 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입금이나 아니면은 뭐 출금 같은 거 예 그런 것들 출금 예 출금 이상하네 예 입금 아무튼 예 보낼 수가 있겠죠. 타행에다가 타행으로 이제 출금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좌 조회를 할 수도 있겠고 이런 페이지니까 지금 이제 뱅킹의 페이지니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만약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때부터 이러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 만약 로그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페이지는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나씩 접근을 하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런 거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 접근하면 그때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이 뒤에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뭐냐 저희들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서브미트를 그냥 이근으로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정보를 모르겠다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비로그인 인증 페이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그인 인증 페이지 요거는 로그인이 인증된 페이지를 점검을 했던 것이고 아까 로그인 그 쓰게 되면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온라인이어가지고
온라인 강의의 단점은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표정을 보면서 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단방향이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댓글로 좀 이해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그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보안 프로젝트 카페, 보안 프로젝트 카페로 오시면은 그 문의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로그인 페이지 같은 거나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두 개를 나눠서 점검을 해야만이 더 이제 퀄리티 높은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 페이지들을 링크들을 따라가면서 접근을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만이 내가 그 페이지에 접근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로그인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뿐만 아니라 그 차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근데 리스크 차원에서 어떤 보안 위협 차원에서는 굉장히 영향도가 큰 차이예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나눠서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타겟 쪽에 보면은 이 컴페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페어. 지금 현재 보면은 컴페어 사이트 맵이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경우들을 돌려서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컴페어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비교하는가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군으로 시키면은 스파이더에서는 지금 현재 다 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한 117개 정도 리퀘스트를 만들었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아까 하셨다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아서 하셨다면은 더 많은 페이지들을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작위로 막 대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링크가 살려져 있는 것을 기반으로만 지금 현재 확인을 한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페이지들이 쭉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클릭했을 거고 얘가 클릭 하면서 접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접근을 했을 건데 페이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제 dipotl.asp에서는 이런 페이지들이 현재 나온 것을 보니까 다 클릭 보면은 이 아래 URL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대로 나왔죠. 이 클릭했던 URL들, 그 다음 퍼스널, 여기도 그냥 컨텐트라는 퍼스널.html 그런 걸로 이제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것도 HTML 형식으로 불러오는 형식들이 다 또 동일하죠.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 default.asp 파일 안에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드민이라고 들어와 있네요. 어드민. 자, 어드민 페이지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셨더니 거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거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거부가 나온 건데 아래 봤더니 클라이언트.xml 파일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 거부가 됐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떤 경우에 의해서 지금 이제 파일들이 노출된 것이고 접근 제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URL을 찍어 가지고 접근하셔도 되고, 그 버퍼 스위터 쪽에서는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Show Response in Browser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 버프 스위터에서 그냥 그 URL을 만들어주는 거죠. URL, Response URL을 만들어줘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클릭하시면은 client.xml 파일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오픈을 하면은 어떤 파일들이 있냐면, 이건 이제 가상으로 이러한 관리자 페이지 내에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접근하는 그런 페이지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뭔가 나오겠죠. 예, 뭔가 나오는데
제 것이 좀 느리네요. 지금 현재 X 파일을 좀 불러와야 하는데, 예, 불러오겠죠. 예. 자,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엑셀 파일을 이렇게 불러왔는데, 엑셀 파일을 보면은 이제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테스트 파일이죠. 예, 그런 테스트 파일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고요. 자, 예, 그래서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정리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파이더는 여기서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쫙 일련으로 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나신 다음에 여기에 도출된 취약점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보고서에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디스커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디스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제 과정에서도 제외를 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요것까지 지원되는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OWS 잽이라는 것이 조금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OWASP에서 오픈소스로 이제 나온 취약점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괜찮습니다. 요거는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고요. 패턴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러그인들이나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OWASP 잽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비공개로 제가 전환을 좀 했습니다. 유료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AWS 잽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한번 버프 스위터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같이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버프 스위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스파이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